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기타 상식 중에 하나, 그 합판과 솔리드, 원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합판인지 솔리드, 원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기타의 사운드 홀 쪽 단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목재가 여러 개의 목재로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목인 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합판 기타들은 이 합판 앞뒷면으로 무늬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은 무늬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목재가 보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또 무늬목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목의 기타를 보면, 이 단면을 보면 이제 상판에 있는 이 무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 겹이 겹쳐져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얘가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원목의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판인지 솔리드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혹 손님분들 중에서 자기 기타가 원목인지 합판 기타인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탑솔리드나 합판은 이제 상판만 확인하면 되는데, 간혹 올솔리드는 혹은 탑백솔리드 어떻게 확인하시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모든 기타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탑백솔리든지 혹은 탑솔리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후판이 이제 이 뒷면 보이시죠? 요 뒷면과 그 다음에 안쪽을 봤을 때 목재가 다르다 그러면은 합판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크판이 뭐 로즈우드로 되어 있다 하는 기타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로즈우드 기타가 합판인 경우에는 요 안쪽에 붙는 무늬목이 다른 목재인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월넛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로즈우드인데 안쪽에서 봤을 때는 월넛인 경우에는 그거는, 아, 후판이 합판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좋은 탑솔리드 기타 중에서도 후판은 로즈우드로 만들었고 또 안쪽의 면도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기타들이 탑솔리드 중에서도 좀 가격이 비싼 편인데, 그거는 이제 무늬를 비교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측판이 원목인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은 후판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측판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같은 목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합판인 경우가 많고요, 혹은 같은 목재일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보통 올솔리드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칩판에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강목이 붙어 있으면, 아, 칩판이 원목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올솔리드가 또 그렇게 보강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의 스펙상 앞판이나 후판은 합판인데 측판이 원목인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측판은 가장 마지막에 원목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타를 딱 봤는데 측판에 보강목이 있다 그러면은 올솔리드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합판과 솔리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기 기타가 어떤 기타인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기타인지 궁금하신 경우도 많고, 또 관리에 의해서도 좀 변형을 방지하거나 좀 관리 목적을 위해서 알려드린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기타가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관리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가 그 습도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